시간에는 시험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얘가 정말로 나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식적으로 뭐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냐. 그건 하나님을 참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그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전지전능한데 왜 시험을 해요? 내가 진짜 충성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믿는 척 하는지, 하나님 그건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보려고 시험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데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를 보고 그런 거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해보실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근데 시험이란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 때문에 그래. 네, 사단. 그래서 그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단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당신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사랑해서 당신의 제자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앞으로 부자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는 거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 제가 시험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배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한 인간을 시험하려고 청구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 거부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단과, 그 다음에 천사들, 다른 모든 존재들은 시험해보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정말로 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좋았어. 어. 왜 베드로가 제자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번 제가 설명 잠깐 드렸죠. 잊어버리셨어요. 예. 네. 그렇죠. 교회 가서 듣는 설교가 전부 조건적이야. 네. 하나님이 나 같은 무식한 어부도, 그래서 나는, 고기잡이 하니까 막 날씨 나쁘고 이러면 막, 그 어부들하고 막, 이 자식아 빨리 해! 했으면서, 그런 왈가닥. 그런 험한 놈. 또,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줬어요?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이 넣어주신 그 하나, 저 사랑의 하나님, 자기 같이 교육 수준도 낮고, 성격도 왈가닥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분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내 일생을 걸고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아들 예수를 어떻게? 베드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물을 깊고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어. 시몬아, 자기 이름도 알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베드로,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탁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에 뭐예요? 와, 자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탁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가, 내가 바라던, 그래서 벌써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 그 눈빛, 제 벌써 뭐예요? 내가 바라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고기나 잡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낳는,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왜?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싶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자, 근데 사단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 한몫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죠. 베드로 시험해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 악의 천사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에 원래 원어는 증명하답니다. 증명하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증명이 뭐예요? 예, prove. 프루프입니다. 프루프하다.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왜 있다? 사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얘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얘가 나를 진짜로 잘 믿는 건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시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깜짝 놀랄 얘기야, 그 당시만 해도. 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지? 그게 욥이 했던 말이야.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죄 없다는 걸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자, 악이란 건 누구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악으로부터가 번역이 맞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예수님 시험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참,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 우리말, 이, 받으러란 말이 이게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그 사단을, 사단의 별명이 뭐게? 네,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 자, 성경은 분명히 사단을 시험의 주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간을 해야 돼.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안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뭐요? 받지 않으시고 그래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자, 요게 우리 한국말의 문제가 이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지. 거부했죠. 안 넘어갔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했어요? 안 했어. 웃기지 마라 그랬어. 세 번 다 시험을 안 받았어. 누구는 덜컥덜컥 받아요? 우리들은. 우리는 덜컥덜컥 받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시켜서 나를 아주 속상하게 해. 그러면 나는 속상해버려, 그냥. 누구 얘기 같죠, 그렇죠? 그게 시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면 우리는 덜커덕 받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지는, 시험을 하려고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를 않았어. 자,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받은 거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바쳐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해 주실 거예요. 만약 예수님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 아들인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 와, 예수는 돌덩어리를 빵덩어리로 만들었어. 하고 또 예수는 어떻게 할까? 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 지금은. 많은 사람들. 와, 그 사람 그랬대.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와 예수님은 그 뛰어내려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뭘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병자들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뛰어내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걸로 증명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중국 무술사를 찾아가면 돼. 공중에 펄펄 날아다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하려고 그랬고 우리 인간도 맨날 시험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여기 친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요? 하여튼 시험이란 게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다? 사단 때문에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사단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얘를 한번 시험을 해봐 그런 친히 하는 시험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받는 시험에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연관을 맺고 계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조심해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아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신. 그래서 암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시험이라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 원망 안 해야지. 원망하다가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잘려. 뭐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그런.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는 그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좀 빼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해도 되고 저는 하나님.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자 근데 그 시험은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라는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예요?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악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덜컥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도문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좀 애매하면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빼주세요. 그 아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할 때니까. 다른 사람은 시험, 저 집사는 시험하고 나는 빼주세요. 이게, 성경은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해올 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과연 욥이, 부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지. 이 세상은 그거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말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미혹돼. 사단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뭐 미혹시키지 않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아, 그 욕심에 끌릴 때, 그래서 그 여자가 참 매력적이야. 그 사단이 주는, 그게 이제 끌려. 근데 그 여자도 좀 고독해 보이는 것 같아. 그 사단이 뭐라 그래. 지금이 그 여자를 꼬실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빠져버린대.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함정으로 이끌고 갈라 그럴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미혹을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말도 결국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욕심에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결국 그 미혹에 끌려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또 그 여자의 마음을 변하게, 딴 남자를 좋아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속상하고, 그리고 유전자 다 꺼지고, 그 사단은 자꾸 인간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 자, 사단에게 속지 말라.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는 그 말에 속지를 마라.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나쁜 게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하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지. 은혜요, 진리요, 사랑이지. 그런 시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은, 친히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위하여. 이제 이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주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진짜 충성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단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믿음이 정말 굳건한지 한번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하신다, 친히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별 볼 일 없는 믿음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힘나요? 힘 빠져요? 힘 빠지는 거지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무지 도대체.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시험은 사단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만 악으로부터 뭐예요?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 힘내 힘들지 근데 사단은 이거 너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해 그럼 내가 힘을 줄게 이러시는 분이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지. 자식이 진짜 나를 믿는지 하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힘 빠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벌써 실패한 거 사단의 함정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일종의 벌이 돼 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돼 버려. 여러분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봐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까 그분 간증하신 분 그 넷째 딸을 낙태를 시켜버리고 근 10년을 이제 그게 이제 암의 간접적 원인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그
그래도 교회 열심히 댕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착한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 착한 사람이 교회를 댕기면서도 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켜질 일이 없지 뭐. 맨날 꺼지는 것이. 그래서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돼서 결국은 암에 걸리게 되고, 여기 와서 탁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가 그 낙태를 시킨 나 같은 나쁜 놈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와. 그 얼마나 기뻐. 구원 받은 거야, 그렇죠? 낙태 그 죄책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박사님, 그럼 낙태 또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한 번 더 낙태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은 기쁘다, 감사하다. 한 사람은 그러면 낙태 뭐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괜찮네. 앞으로 낙태 또 하고 싶으면 하지 뭐. 무슨 차이예요?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고통받고 있어서 나는 천국 가기 걸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병이 낫는 사람과 별로 감사 같은 걸 못 느끼겠어. 낙태해도 또 해도 괜찮은 거구나. 무엇의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예요. 네. 같은 말이라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도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이제는 낙태 같은 거 안 할,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 없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괜찮잖아 또 해도. 지금 교인들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없이 받아들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옳은 것 같은데 또 뭐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말이 돼버려? 그럼 쟤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참 곤란해요.
당신은 성령이 없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도 참 그렇고 제 속에서는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상구 박사가 또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제 그럴 때마다. 상구야, 너도 아직 멀었지?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말을,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소리를, 괴상한 말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성령이 없소!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 애를 잃어버려. 그러지 말아야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으면,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그 차이가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 없다고 이 자식아, 너는. 그러고 싶은 심보가 아직도 남아. 그런데, 그런 심보가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이야. 아시겠죠? 옛날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나의 뭐예요? 지금 나의 본래 상태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아닌 척, 뭐, 하면 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이 깨달은 게 이제 뭐냐고 하면, 자, 욥이 무엇을 회개했느냐.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냐 하면, 욥기 30장까지 31장까지 계속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그 31장까지 이제 그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19장 21절 이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정말로 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세 친구들도 사실 욥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도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 친구들은 욥이 정말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란 것을 잘 알았어. 그런데 욥과 그 세 친구 다 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네 사람이 아무리 아웅다웅 열띤 토론을 해봐야 뭐 안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안에서 토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있겠어, 없겠어? 절대로 해결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네 사람에게, 욥과 그 세 친구에게, 예, 네. 세 친구에게, 아, 선지자를 보내. 아시겠죠? 그 선지자 이름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반응도 깊이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이 막 너무 안 됐어. 그러다가도 점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이 세 친구들도 뭐라고 생각하게 돼버렸냐 하면, 이 욥이 이게 분명히 뭐야? 죄가 있다, 이거. 예. 우리가 모르는 뭐예요? 그런 나쁜 면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을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확신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그 친구, 욥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죄 있어, 죄 있어. 그 욥은 그럴수록 어떻게? 더 뿔이 나. 열받아.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죄 있다고! 죄 있다고! 그럼 욥은 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게 욥기에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뭐, 인내의 모범을 보여줘. 천만의 말씀. 욥기처럼 인내 없는 게, 없는 책이 없습니다. 욥이 인내 안 해요. 그 처음에 재산 뺏어갈 때는 인내했어. 그 인내로 이긴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몸에, 피부에, 피부병이 시작하고부터는 나는 인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하나님이 뭘 모르신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을 모르신다. 그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이제는 미워하는구나. 예, 네,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뭐요? 대적이 되었구나. 그 새 친구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오히려 더 미워하고, 이제. 이제는 서로 적이 돼서 싸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들아. 세 명이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불쌍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왔잖아.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뭐요? 공격하고 있어. 나를 왜 이제 불쌍히 안 여겨주냐?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치셨구나. 그러면서 말해. 너희, 내 친구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우습죠? 이 박장대소가.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아주 나빠졌어. 그렇죠? 위로하러 온 놈들이 자기를 뭐요?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 너희가 왜 하나님처럼 그래?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너희만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너희도 하나님 뻔을 보냐? 그러니까 이제 여보세요. 은근히 이게 여기 무슨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올바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듣고 있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너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너 스스로 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어떻게 불의하다. 그래서 너는 의롭고 나는 뭐예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욥은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을 친구 밑에다 넣어버리고 너희들도 왜 하나님처럼 그따위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도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말을 옳고 하나님은 자기보다 뭐예요? 옳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빗대서 해버려 한 거야. 그리고는 욥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중에 욥 보고 욥아, 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옳다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네. 그렇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욥기 19장에서 욥을 확 죽여버렸을 거야. 내가 너희 친구들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뭘로 받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어리광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사랑으로. 즉, 어리광으로 받아주지. 이게 이제 욥기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제 42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욥 보고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잘났다며.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뭐예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누구다? 네, 접니다.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씨부려 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딱 들어보니까 내가 웃겼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놓고 인간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 욥은.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이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욥에게 욥이 한 말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엘리후라는 한 인간 선지자의 말이고, 이제 그거를 듣고 욥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음성이라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다 그것을 1차적으로 깨우쳐주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직접 욥에게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어떤 음성으로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아마 당신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도 사랑을 듬뿍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끌어안고 그치 성령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 않겠어? 그렇지만 나는 사랑해.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건 왜 눈으로 본다고 그러냐 하면, 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여분 하나님을 항상 어떤 분으로만 봤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만 다 감시하는 분으로만 봤어.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다 이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뉴스타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전자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내 유전자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모르지. 그런데 그 암세포를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서 죽여주시는 거 아시나요?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주시는지 아시나요? 모르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생기를 보내서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탁 켜줘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하게 돼서 죽는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또 대답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 아닙니까? 돌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점점 꼬셔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욥이 알고 있던 감시자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감시는 커녕 뭐요? 돌보신대요. 돌보는 것도 보는 거야. 감시도 보는 거야. 그런데, 정반대야. 돌보심은 사랑이고, 감시는 항상 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엘리후와 하나님이 둘 다 욥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감시자가 아니야. 나는 만물을, 동물들도 사랑하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비도 내려주는 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 욥이, 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든 이 자연을 다 누가 돌보고 계셔? 하나님. 이제 보는 것마다 뭐예요? 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그 말이에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게 다 이미 옛날부터 다 봤던 건데, 그런 눈으로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암에 걸리고부터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회개의 내용은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나님은 감시자로서 본 그 자체가 죄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나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열받을 수는 있지만, 달라지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U턴입니다, U턴. 계속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아, 또 내가 화냈어. 하나님 화낸 거 용서해주세요. 또 계속 가. 계속 가는 방향은 조건적 방향이야. 하나님 또 여자를 쳐다봤네요. 이러다가는 회개하다가 볼 일 다 봐. 진짜 회개는 뭐라? 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계시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유턴해서 저기 무조건, 저분이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거 하는 거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뭐라 부르냐? 그런 거를 confession, 자백이라고 불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자백하라. 물론 자백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턴해 가다가도 또 여자 쳐다봤다 이 말이야. 참, 여자가 왜 세상에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자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네 속에, 네 유전자 속에 너의 죄적 본성이 너를 괴롭히고 있지. 자, 너무 절망하지 마.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고, 재림할 때는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 인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배 좋은 점이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뭐요? 원망하고 싶은 것 다 원망한 것, 그게 잘한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데 뭐요? 원망하면 또 하나님이 혼내겠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첩첩산중이야.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면 그 옳은 거를 하나님도 겁나지 않아.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신앙,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발 씻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동물고 자, 발 씻어. 한 사람 한 사람 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발 씻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발을 씻어주는 게 편했겠어요? 안 편하지. 자기들끼리 쳐다보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다섯 명이 씻었어. 그 여섯 번째 베드로 차례 와서. 베드로 발레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자, 내 생각엔 이거 아니다, 이거야. 그 말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원칙을 하나님, 그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려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발 씻은 다섯 명은 어정쩡하게 이래도 되는 거야. 자기의 의견을 예수님께 말도 못하고 씻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씻으라 그러니까 씻어야지. 그런 신앙은 신앙 아니다. 이제. 지금 대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베드로는 제 생각은 아닌데요. 어떻게 주님이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상관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 도덕적인 것에 아직도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내 발을 씻겨. 나는, 너는 그러면 나를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네가 내 발을 씻겨야 된다면 나는 무슨 하나님이 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맞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발뿐 아니라 뭐요? 내 머리도 손도 다 씻어 주세요. 이런 베드로. 자기 의견을 어떻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나?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세요. 그거 안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 멋져.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손도 씻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머리는 자기의 이 고리타분한 사고방식도 바꿔달라는 얘기고, 손은 뭐예요? 행동. 그래서 사고와 행동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달은 거야. 나는 아직도 이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알면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래. 나를 알고 발만 씻으면 나를 받아들였다면 온몸이 깨끗하다. 목욕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 다 깨끗해졌어. 그래도 회개를 하고 유턴을 했는데도 또 쳐다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쳐다보려면 고민이겠는데 또 쳐다. 이제 그런 거를 자백이라 해요. 발 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흙을 이 땅 사망이야 죄야. 그 흙을 밟고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또 씻어주세요. 또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